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지윤입니다. 저는 원래 단어를 되게 좀 외우는 것도 느리고 계속 반복해서 봐도 많이 헷갈리고 잊어버려서 경영직을 선택을 한 거라서 천재는 아닙니다. 저도 너무 많은 단어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외운 게 처음인데, 되게 저도 놀랐고요. 인강의 도움과 책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편입 준비 중이라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단어도 이제 아무래도 좀 평소에는, 그러니까 수능까지는 되게 접하기 힘든? 좀 난해한 단어들이 많았는데, 공편토 책에서도 솔직히 한20%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접할 때는. 그런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 정도. 학습 방법이라고 하지는 뭐하지만, 그냥 강의를 듣고, 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저는 10강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10강 본거한번더 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배속의 효과를 되게 많이 봤고요. 저는 2배속으로 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너뛰는 것보다는 그냥 아는 단어라도 확실히 또 헷갈리는 단어도 사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헷갈리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하면서 배속으로 빨리빨리빨리 하면서 짚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보통은 좀 쉬운 강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보통 한두 개, 좀 어려우면 5개 정도? 근데 5개 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할 때도 어차피 다시 연상법 보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니까, 거의 3분 내로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복습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생각이 안 나는 건 그냥 바로바로 책에 연상법이 그대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그냥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고자 도전을 했던 건데, 사실 진짜 받을 줄 정말 몰랐고요. 정말, 이게 뭐 상금도 받고 장학금 받은 것도 좋지만, 제가 단어를 이렇게 외울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단어 뜻, 단어 뜻, 그냥 이렇게 정말 정석대로만 외웠던 것 같아요. 뭐 가끔 어근으로 이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정말 다음 날만 돼도 반 이상 까먹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일단 경선식은 속도 면에서 정말 월등하게 다른 암기법보다 빠르게 외울 수 있는 것 같고, 헷갈리는 단어들도 좀 연상법을 통해서 하면 좀 수가 확실히 적은 것 같습니다. 연상법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뭐 다른 문제를 푸는데 지장을 받은 적은 없고요. 되게 선생님께서도 강의 도중에 복습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정말 단어는 어떤 방법으로 외우든 저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연상법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단어랑 뜻이 이렇게 바로바로 매치가 돼서 속도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상법 때문에 헷갈리는 게 아니라 원래 단어 자체가 너무 비슷한 단어들이 많고, 너무 상이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고, 너무 어울리지 않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연상법 때문에 더 그런 걸 구별하는 게
더 확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보통 학생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발음을 안 하시고 단어를 외우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연상법은 발음을 정말 항상 하시고 또 조금 이상하더라도 다시 고쳐주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발음은 오히려 전혀 망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발음 교정하기 좋은 암기법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도 한번 돌렸었거든요. 근데 물론 단어장을 한번 본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니까 거의 무의 상태로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정말 책에도 연상법이 강의랑 똑같이 기재가 돼 있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들었을 때랑 정말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훨씬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되고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었을 때. 편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단어 양이 너무 방대해서 단어가 사실 공부하기 전에 가장 좀 하기 싫고 지루했던 게 단어였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또 아는 단어도 이미 많고 이제 연상법을 통해서 계속 외우다 보면 단어 외우는 거에 좀 부담도 줄어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되게 단어가 또 마지막까지 좀 발목을 잡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